민정이 뭐라 그랬냐. 네. 그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네. 같이 2시간 47분 동안 이제 그 오찬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아니 밥 먹을 수도 있지. 당대표랑 대통령이랑.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뭔 얘기 했냐고 막 민주당이 궁금해 하잖아. 네. 근데 구민정은 또 색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승리다. 앙뚜아네트는 죽었잖아. 근데 뭐 승리야?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완패, 김건희 성형만 확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구나. 얘가 상상력이 좋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 생각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네. 여사를 자꾸 이제 그 디올백을 자꾸 갖고 이제 사과를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실에 그것 때문에 마찰을 빚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둘이 싸우길 바라는 거지. 네. 둘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정말 원투펀치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근데 이간질 시킨 거죠. 한동훈 위원장의 뜻은 원래부터 이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회 되기 전에도 이미 확고했어요. 이거는 네. 몰카 공작이다. 이걸 뭔 사과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아니, 했는데 네. 김경률 이 인간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 사건을 띄워놓은 거야. 아 한동훈, 진짜 열받네. 전화해봐.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한테 전화해봐요 빨리. 아 내가 지금 한마디 좀 하게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진짜 열받. 아, 있어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없이 이제는 수습 언급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네.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마치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도 왜 김경률 같은 사람을 뽑았냐 이렇게 마음이 상했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김경률 공천을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봐봐 원희룡 공천 때는 말을 안 하고 네. 왜 김경률 때만 얘기를 했겠어요. 김경률이 아,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쟤네들한테 네. 뭐 프레이밍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이, 어, 그 진상에 대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 몰카 공작의 네.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난 알아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알려 진실 네. 그 진실을 알아서 웬만하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설득시키자 이런 생각. 어, 예, 예, 예. 그러니까, 전 그건데. 아니 알면 시계에다 몰카하고 무슨 공작원이냐 북한 공작원이냐 그딴 짓 하게. 근데 진짜 북한 공작원이야. 아, 와 정말 놀래. 대박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가 뭔지도 모르는 이제 고민정이 뭘 헛소리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누워서 고민정의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 뭐라고? 구민정이 한 말은 네. 김건희 성형만 확인 이걸로 갖다 내가 뭐라고 들은 줄 알아요? 김건희 성형만 확인 이걸로 아, 들었어. 아, 성형 성역을 성형으로 들은 거야. 아 처음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제 누워 있다가 갑자기 열받아 일어난 다음에 네. 아니 이런 성 너는 성형 안 했냐 하고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 사실 알게 모르게 했겠지 왜 안 하겠어. 한 게 그거라고요? 아예 아니,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그렇게 물고빠는 문재인은 성형했나 안 했나 봤더니 네. 문재인도 했더라고. 문재인이 원래 성형이라고 진짜? 나와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그 뭐 블로그 이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나 내 말은 뭐냐면 성형이 나쁜 건 아니잖아. 네. 이걸 내가 또 성형 또 미남 아니냐. 그렇죠. 다 했잖아. 둘 다 성형 미남이잖아. 네. 근데 왜 갑자기 성형 얘기를 하는가 막 혼자 흥분해 갖고 한 시간을 뉴스를 뒤졌어. 문재인 성형하고 성형 뭐 추미애 성형 다 찾아봤어 내가 그냥.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성역이었어. 어, 성역. 나 네. 지금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답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그 윤 대통령하고 싸운 게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밥을 먹으면서 봉합한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얘기 나눴을 거예요. 정치하면서 좌파들 참 더럽지 않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진짜 법무장관일 때도 많이 만나봤지만 와 정치 완전히 들어서니까 더 더럽다. 정말 이놈들은 같이 할 놈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두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런 얘기 할 때면 이 방은 처음이지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런 거. 이거 교수님이 저한테 이 여기 이 고깃집은 처음이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시간이 네. 짧아요. 두 시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난 그런 상상도 해봤어. 네. 둘이 21년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근데 단둘이 네. 그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만약에 단둘이 있었다면 진짜 막. 호심탄회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했을 것 같아. 막 그랬죠. 야, 아, 나 씨발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우 야 이건 저 개, 어떻게 해야 되냐 쟤네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 그 한동훈이. 동훈이 형이. 죽여야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했을 텐데 이 배석자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못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 네. 이제 이거 자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약간 욕을 먹고 좀 그런 걸로 비춰줬잖아. 그래서 네. 아니다라는 거를 원래 화재 현장에서 잠깐 만났을 때 그때 좀 보여주려고 네. 그랬고 수사 네. 같이 타고 왔잖아. 그런데도 막 이거는 뭐 약속 대단이다 미연의 봉합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런 자리 마련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준석이가 뭐 약속 대련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진짜 이게 약속 대련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 저는. 아바타라는 걸 안 보이려고? 그러면 그 뭐야 완전 정치 5만 7천 단이라는 게 입증된 거잖아요. 오. 네. 이게 약속 대련이면 진짜 나는 너무 막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앞으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막. 나는 근데 그러면 내가 너무 민망하지. 나는 근데 아니, 내가 그 짠 거 그럴 리는 없죠. 내가 그 짠 거에 내가 울었단 말이야. 네. 너무 슬프잖아. 아, 내가 너무 없어 그렇습니다. 보이잖아. 그리고 내가 개그를 해봤잖아요. 개그가 뭡니까? 네. 개그 자체가 약속 대련이에요. 그렇지. 예, 일주일 동안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녹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하잖아. 리얼리티가 네.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살짝 그렇지, 오버하게 그렇지. 되고 개그 프로그램 보면 공개 코미디 보면 다 그렇잖아. 네. 소리 괜히 지르는 것 같지 아마. 그렇지, 괜히 그렇지. 연기 진짜 보통 그냥 네. 리얼리티한 연기가 아니라 아우 쟤네도 왜 이렇게 오버하지 마 이런 느낌 들잖아. 네. 약속 대련이면 아마 그때 밑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도 어? 어디야 거기 참사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싸우는 척도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 괜히 막 그래. 오! 말거나 그러니까, 뭐 예, 티가 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연기를 잘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연기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분은 스타일 자체가 그런 게 아니야. 네. 한동훈 위원장은 왜 연기를 잘할 것 같아? 아니, 그분은 못하는 게 없잖아. 아 저기 연극영화과를 저기 했나? 아니야 연기를 그러니까 그래. 뭐든지 잘할 것 같다고 왜 그래 진짜. 아 갑자기 그때 하나가 생각이 안 나. 아 이거 하면 웃겼는데 연극영화과랑 그 뭐죠? 네. 복수전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아, 이준석이 한 거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했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우리 그 당에 있는 네. 환경 미화원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자리 마련한 거 알죠? 아, 그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강강 약약이야. 대부분 좌빨놈들은 약강이야. 쟤네들은 그러니까, 절대 생각을 못 해. 네, 유시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재명 깠다. 아주 초창기에는. 근데 정권 잡으려 그러니까 갑자기 친명이 됐어. 뭐 이런 식이야. 갑자기 강해지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놈 그러니까 되게 좌빨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일단 공직자로서 마인드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국민을 제일 높이 보고 네. 국민 앞에서는 추미애 같은 놈도 일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도 실제로 그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힘들어도 기자들 질문 답해주고 그리고 그 뭐냐 그 저기 사진도 다 찍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법무부 퇴직할 때 어떻게 했어? 그때도 미화원들 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그리고 재소자들한테까지 다 신경 써준 사람이 바로 그 교정국장에 감동해서 그때 글 쓴 게 있어요. 글 쓴 거. 그거 읽었어요? 읽었어? 못 읽었어요. 아니, 뭐라고 썼는데? 왜 그냥 개딸 사이트 가지 말고 그런 거 좀 읽어요. 뭐라고 썼는데? 왜 남들이 좌파라. 교정국장한테 뭐라고 내가 교정 여기 법무부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추미애는 애들한테 세배 받으면서 그 세금으로 세뱃돈 주고 막 이런 짓을 했잖아. 아니 자기가 왜 세배를 받아? 근데 그러니까 군림하려는 거잖아. 그거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음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번에 법무부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도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고. 난 이런 공직자. 근데 이번에 이 윤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설이 보도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뭡니까? 그러니까 국힘 세력, 국힘 내에서도. 정말 자기만의 이득, 총선 승리보다 자기만의 이득을 취하려는 몰입애들이 겁나 많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이번에 그거 알아요? 뭐? 자꾸 나만 말한다 해서 화나는 거 아니, 같은데. 하세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예. 근데 그 김기현 공천 신청한 거 알아? 울산에다가? 아니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뭐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도 좀 눈치 보다가 마지막 날 내거나 이런 이게 기본 예의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때 중진 모임 할 때 간 게 난 더 웃기더라고. 거기 딱 버젓이 앉아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김기현 같은 인간은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싫어. 네. 제일 싫을 거야 아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웬만하면 그 김기현 공천 탈락시키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신청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과연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네. 거기서 근데 그 전에 김경환이 공천 시작했을 때 미리 뭐 코스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러면 또 괜히 또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단 공천 신청은 다 받고 네, 교수님 말씀처럼 거기서 마지막에 탈락시키거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람이 이제 네. 그 추미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인 그러니까 전생에 네. 그 있잖아요 수렴청정하던 그 데뷔마마 네. 뭐 이런 저는 그런 거였나 봐. 아니야 추미애 노비였어. 네. 내가 알아. 아니 그냥. 그런 거니까 요즘 그 몸속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노비야. 군림하고 싶고 그게 아니고 세배받고 싶고 명을 거역하느냐 막 이러고 아니, 그게 있고. 아니라니까 왜 자꾸 추미애 지금 올려치기 합니까? 추미애는 노비였고요. 그렇게 노비였기 때문에 내 세상이 내가 권력 조금만 잡으면 이래 다 죽었어라는 마음을 가진 전형적인 좌파야. 그래갖고 지금 꿀 같지 않게 지금 막 권력 그거 갖고 하잖아. 교수님은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요? 난 전생에 네. 전생에 나도 노비였어. 응? 노비였어.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군림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서? 그렇지. 그래갖고 한 명만 발자 이런 생각. 그래서 내 추미애 알아. 그때 같이 일했어 추미애랑. 아 그래, 진짜? 뭐 그랬다고 합니다. 아, 그때 마당 같이 쓸었어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어쨌든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국민정 얘기 그만하고 근데 윤미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윤미향 깜짝 놀랐어. 윤미향이 네. 윤미향이 1월 15일 날 얘기 아, 잠깐 1월 다른 얘기예요? 1월 이거 다른 얘기. 아까 그러니까 이 얘기 먼저 할게요. 네. 그 우리 그 뭐냐 그 양곡관리법이라고 알죠? 네네네. 그게 천하 약법이잖아. 우리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한 법안이 다섯 개라고 하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양곡관리법. 아 양곡관리법. 네. 양곡관리법은 그냥 그 쌀을 네. 그 쌀을 갖다 정부가 되게 이제 비싸게 좀 사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원래 이제 농가소득 보존용으로 됐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그 보존 비용도 너무 많고 이제 우리가 너무 쌀이 남아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러고 이제 이거 자꾸 쌀을 사주니까 다른 거 인삼 같은 걸 하려는데 인삼은 좀 어렵거든. 근데 그래서 그냥 쉬운 쌀을 그냥 하고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특별한 뭔가를 개발하는 대신에 그냥 아, 나 쌀이네 하고 완전 땡보직이네 이제 농민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잘 되건 말건 무조건 쌀을 사주니까 무사 아니. 와 대박이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나 농사집과 가서. 그러니까. 아, 나 할래. 근데 거부권에서 했다니까. 아 거부권에서 했어. 네. 그러니까 한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야지. 네. 이번에 이것들이 양곡관리법 시즌 2를 시작을 하는 거야. 아 다시 또.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또 이걸 하는 거야. 이름은 똑같고 양곡관리법. 네, 양곡관리법 똑같아. 그런데. 아 이게 끈질기네. 네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제. 법안을 딱 만들라 그러면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그걸 해야 돼. 그렇게 안 할 거면 그 안건 조정위원회를 신청해야 돼. 통과해야 돼. 안건 조정위원회는 야당과 여당이 3대 3으로 구성된 6명이 구성된 그런 조직이고 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당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게 검수완박 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했죠? 어떻게 했죠? 검수완박 때 이걸 어떻게 통과했을까? 검사박 때? 아 잠깐만 있어봐. 네. 어떻게 통과시켰냐고? 3대 3인데 네. 어떻게 통과시켰을까? 아주 야비하게. 야비하게. 그렇지. 야비하게죠. 그러니까 원래 양양자가 야당 측 이게 무소속이거든.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양양자. 양양자가 무소속 야당으로 있었는데 얘를 딱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탈당의 화신 민영배를 갖다 집어넣은 거야. 민영배가 민주당을 탈당하니까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네. 야당하고 3대 3이지만 사실은 4대 2인 거잖아. 4대 2가 되는 거. 그래서 네. 그걸 통과했는데 위장 탈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양곡관리법에서도 지난번에 아주 작년에 이걸 네. 통과할 때도 윤미향이 무소속이니까 들어간 거야. 그래서 통과를 했다 해서 이거 법안 했다가 이제 부결됐잖아. 시즌 2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또 열렸단 말이야. 1월 네네. 15일날. 그때도 윤미향이 들어간 거야. 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너는 그냥 야당 몫으로 가서 거수기나 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게 정상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윤미향한테 또 시켰던 윤미향이 막 좋아서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 한 일이 없잖아. 윤미향이 지금까지 국회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아까 홍재준 대표하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뭐 마포 침투소장 사망 뭐 이런 건가? 네. 어쨌든 그렇게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양국관리법을 두 번 통과시킨 사람이 윤미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 그래서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그랬더니 윤미향이 이렇게 말했다. 정해진 규율에 따라 문자 받고 한 건데 니네들이 나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게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윤미향이 그로부터 9일이 지난 뒤에 어마어마한 모임을 소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뭐예요? 빨리 찾아봐요. 네. 이거, 이거죠. 통일 뭐 통일에 관한 그런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네. 1월 24일 14시 국회 표지판도 이거 지금 여러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포스터도 북한스럽지 않아? 어, 글쎄, 포스터가 어, 글쎄가 너무 조악해. 네. 그리고 좌장부터 시작해서 어, 이거 옛날에 삐라에서 이런 글씨 봤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어? 정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영채란 분도 일본 게이시엔 여아원대 게이시 교수고 안영민은 전대협 동의. 야, 전대협이 아직도 있어. 이현희 결의 하나 사무총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 회의사장. 뭐 아주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 아. 통진당 그 이석기가 예, 예. 그 아 그런 작당 모의 했잖아요. 네. 해산되고 빵에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모임을 네. 국회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네네네. 아니 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난리 났던데 아주 그냥. 네. 북한 물고 빨고 난리 났던데. 아, 나는 북한에서 네. 저기 무슨 누가 내려와가지고 네. 거기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김광수가 한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그것이 통일만 된다면 우리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네, 수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국민 세금 받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우리나라는 그 뭐냐, 우리 그 뭐냐, 우리 국방 이런 것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국회의원이 그 말을 들으면 여기까지 선을 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미향은 박수를 쳐. 그리고 나중에 문제 되니까 뭐 아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주최자가 윤미향이면은 이 모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개딸 발언을 갖다 예를 들면 누구 북콘서트에서 콘서트에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도 지어야 되는데 네. 왜 얘네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그래도